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 김우현입니다. AI 반도체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넓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전력으로도 넓혀볼 수가 있겠고 또 보안 쪽으로도 AI의 이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은 요즘 시장인데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저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시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서둘러서 내일장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죠. 내일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잘 갈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다 찝어드릴 예정이니까 50분 동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양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 짓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 코스피부터 하루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써준 코스피입니다. 0.7%의 오름세고요. 2757선까지 올라와주면서 2750선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대량으로 유입이 됩니다. 외국인이 6230억 원 사들이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 반도체를 많이 담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4821억 원이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조 넘게 매물을 덜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수 한번 보셔야겠죠.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이 조금은 덜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칩니다. 0.2%의 오름세고요. 916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매매 동향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이 오늘 또 매물을 내놓죠. 364억 원 매도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해서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보다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 721억 원 매수고요. 개인은 530억 건 넘게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 당연히 반도체 AI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맴콘 2024에서 CXL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라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2년 3개월 정도 만인가요? 8만 전자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 상황이고 2.1%의 오름세로 79,90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오름세가 굉장히 두드러졌고 4.2%까지 올라오고요. 76,600원에서 다시 한번 신고 가를 경신해주는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오셈이나 QIT같이 CXL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센즈랩이 상한가에서 거래 마칩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앞으로 정보보안 AI와 관련돼서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1270원에 거래 마쳤고요. K사인 모니터랩 같은 종목들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I에 하나 더 파생되는 게 바로 전력 관련된 섹터로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일렉트릭의 오름세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시대가 열리면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도 필요를 할 거고 전력과의 전기들이 부족한다라는 거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8.5%의 오름세로 18만 4천 원에 거래 마칩니다. 요즘 효성 중공업이나 또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섹터나 더 볼까요? 최근에 또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급격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섹터입니다. 엔터 관련주인데요. SM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SM의 아이돌 그룹 NCT 드림이 어제 컴백을 했는데 성공적인 컴백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SM이 10%의 급등입니다. 87,100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뭐 하이브나 와이즈 엔터 같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매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개별적인 종목 하나 시세만 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어제 장의 주인공이었고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26%의 오름세고요. 14만 400원까지 올라옵니다. 신고가는 당연한 거고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는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15%의 급등입니다. 11만 2,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어제 SK하이닉스와 HBM 관련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고요.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 레포트를 하나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주가의 오름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한미 반도체 앞으로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는 주식입니다.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준비했지만 종목 상담 시간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지금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셔가지고 지금부터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리 옮겨볼게요. 나는 주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올라운드 전략가와 함께하는 날이죠. 빅스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 참 오랜간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지난주가 네. 제가 조금 네. 아, 몸 컨디션이 좋지 못해가지고 네. 아, 굉장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좀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도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 컨디션이 살짝 안 좋으셨는데 오늘 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더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승입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시장 너무 많이 힘드시죠?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내 계좌는 계속 뭔가 제자리에 있어요.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이 요즘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지수의 상승에 맞는 내 기쁨도 같이 누려볼 수 있을지 굉장히 또 어려운 해결책을 또 우리가 또 해봐야겠죠. 이러한 시장에도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또 오랜만에 올 또 타오르는 테마들도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이 테마 지금 이제 출발하는 건지 그럼 후속주도 우리가 함께 챙겨볼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테마 이야기도 해주실 거고 또 어떻게 방송 준비하셨어요? 아 오늘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네. 앵커님이 좀 말씀을 해주신 네. 보안 테마 또 오. 보안 테마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가 변할 때마다 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꼭 따라붙는 게 보안이에요. 네. 근데 되게 뭔가 재미없고 이 사람들이 잘 안 살펴보는 테마 중에 하나가 보안 그쵸? 테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막 수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올라오는 이 타점을 사실상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돌아봐서 보안 테마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발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폭 중에서도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이 축하를 이 기쁨을 기쁨을 또 누릴 수가 있겠죠. 네. 제가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챙겨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여기에 대한 힌트까지도 챙겨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저희 정보보안 관련돼서 또 빅스 대표님이 테마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선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 주식인 방송 나온 지가 네. 방송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4개월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이용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때마다 말씀하셨던 게 효과가 진짜 끝내준다.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어떤 선물이냐면 이제 10만위 검색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천공산 검색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떠한 검색식인지 사실 조금 아리송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검색기라는 자체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검색기라는 자체는 우리가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딱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콕콕 찝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수천 가지 종목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검색식에 떠 있는 종목들만 캐치를 해서 공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략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까지 되어 있다면 그만큼 수익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요즘에 또 바쁘잖아요, 다들.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증시에 또 껴있을 수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바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거여서 네. 오늘까지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빅스 대표님의 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천공삼 검색식입니다. 이 종목 검색기를 저희한테 지금 드리고 계셨는데 이 검색기를 오늘 주시는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도 마지막이니까 많은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천공삼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공략하면 30%도 가능하다. 이제 이걸 줄여서 천공삼이라고 네. 부르고 이게 진짜 네. 누가 보면 산에서 정말 상상케는 이름이 네. 이 장례상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 걸로 네.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네. 요즘에 또 바쁘니까 네. 단타 하고 싶어도 다들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익은 또 많이 보고 싶어. 네. 하지만 이게 욕심쟁이. 욕심쟁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이름이 앞에서 천천히가 붙었어요. 천천히가 네. 붙었지만 그게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짧으면 정말로 단 이틀, 3일 만에라도 갈 수가 있고 네. 정말로 길게 되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막상 보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략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강의까지 함께 들으시면은 천천히 들어가도 30%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략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딱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이제 노란톡방에서만 해드릴 네. 테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셔서 거기에 대한 강의, 선물 함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이거 하나 네.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기 검색기에 나오는 특정 그 패턴을 가진 종목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특정 패턴을 좀 가졌는데 단순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인데 네. N자 패턴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알파벳 N이에요. N인데 네.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지만 이 주가 상승 패턴 중에서는 가장 또 올라가기 쉬운 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안 테마를 교육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캔들이 딱 4개가 보일 거예요. 장대 양봉이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조정 캔들로 생각되는 이 음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확실하게 받아주는 타점이 양봉에서 절반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우리가 N자의 중간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N자의 중간 과정이 사실상 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N자가 중간 과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낮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해보신다면은 정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디까지 조정이 이어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해도 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다면 마지막에 이어지는 장대 양봉의 빨간색 기운까지 여러분들 함께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천 가지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지만 막상 내가 이런 것들을 수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천공산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리게요, 이거를. 예, 좋습니다. 빅스 대표님의 선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선물 가지고 오실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지금 눌림목에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주는 종목 검색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QR코드를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시고 그 카메라를 켠 핸드폰을 지금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되거든요. 그럼 링크 나오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이 종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많으시잖아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사연 적어서 저희한테 오픈 채팅방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올려주시는 분 한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선물 이야기 한번 해봤고 시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는 참 잘 갑니다. 연중 최고가인데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시장 상대적으로 네.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됐든 이 시장은 올라가지만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안타깝게도 이 내 개인 계좌의 종목들은 딱히 올라가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부터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보자면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좀 지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개별 업종의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들이 주로 좀 상승폭을 견인을 했는데 대표 적으로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 반사 수익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왔죠. 사실 양지수 모두 1%대 가까운 좀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양지수 모두 급락세가 좀 이어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제약주들도 그렇고 2차 전지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업종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하루 오르면 반도체는 내려가고 반대로 또 다음 날이면 2차 전지가 내리면 또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좀 지속해서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늘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강했던 2차 전지 업종들의 이 매물 출회가 오늘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좀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 부분이나 달러 환율 부분이 사실상 좀 증시에 발목을 하나에 또 잡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잠깐 집을 좀 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조금 하락을 해주면서 외국인도 다시 한번 코스피에서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많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지난주까지 FOMC나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해내고 지수가 좀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뒷팀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미국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PC 물가 같은 이런 지표들이 사실상 좀 나올 때까지는 오늘 같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보안 테마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뭐 매일같이 방송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매일같이 또 증시에는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브리핑도 노란톡방 안에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 실시간 브리핑도 받고 싶고 오늘처럼 제가 또 앞으로 해드릴 테마의 교육들도 그리고 천공삼에 대한 검색식 선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입장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선물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예, 빅스 대표님과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빅스 대표님 강의 들어볼 건데 조금 전에 주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보안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AI도 여기서 퍼지면서 보안 테마들도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는지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테판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는 주식인이다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해드리는 내용, 이제 종목계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내용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보안과 관련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우리가 모르게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안 테마 강의 준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테마 왜 봐야 돼요? 아, 보안 테마는 사실 지금부터 봐야 될 게 아니라 네. 기존에도 꾸준하게 봤었어야 됐던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이미 봤어야 됐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그 시대마다 따라오는 필수 기술들 항상 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안들에 대한 기술들도 네. 같이 성장을 했어요. 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AI나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산업만도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에 여기에 대한 보안도 같이 따라와줘야 돼 따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들이 더 두드러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 디지털 시대 데이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지금 시대에서? AI입니다. AI는 결국에는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이 지금 이 시기에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안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보안 테마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살펴봐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0만위 검색기로 보는 보안 테마. 자, 제가 보안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여러분들께 10만위 검색기를 선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0만위 검색기의 핵심 패턴은 N자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안 테마도 사실상 최근에 좀 긴 조정을 좀 이어오고 있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보안 테마가 굉장히 시장의 한 축을 좀 담당해주던 주도 테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지지부진해지더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보안 테마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도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10만위 검색기로 보는 보안 테마. 지금 보안 테마가 부각되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보안 테마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여기에 따라오는 게 보안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안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을 넘어서 기업과 국가까지 위협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기밀이나 뭐 예를 들어 기업 기술 이런 것들이 역시나 있을 거고요. 국가까지 하면은 아까 말했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나 국가 기밀 같은 것들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보안주들이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으로 작용된 첫 번째 이슈예요. 이 사이버 공격의 증가인데 이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중국 정부와 연계되는 해커로부터 지금 이 미국과 영국의 고위층 정부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킹을 좀 시도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해커들을 이제 제재를 한다라는 이슈가 불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이슈는 이제 오늘 나오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보안에 대한 부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의 심화예요. 아까 전에 봤듯이 가장 보안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보안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모멘텀이겠죠. 이 최근에 제주에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국가위성센터가 해킹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이 사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는 이 보안에 대한 투자랑 기술 개발을 아낌없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AI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점점 빠르게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안도 같이 그만큼 성장이 뒷받쳐줘야 우리가 이 보안에 이 AI에 대한 기술도 그만큼 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체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공략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특징주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특징주들을 나중에 후발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이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살펴봤죠?
보안 테마를 공략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N자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N자 패턴을 좀 예를 들어 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 이 N자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좀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N자 패턴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N자 패턴의 시작 부분의 특징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본 다음에 정말로 N자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포인트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N자 패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이 얼마나 거래량이 강하게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장대 양봉의 신뢰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장대 양봉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조정이 나와도 재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냐? 확실하게 눌림목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봐도 장대 양봉으로부터 시작된 뒤에 조정 캔들은 누가 봐도 장대 양봉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확실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들이 차트 안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장대 양봉의 거의 절반 이상 내려왔잖아요. 음봉 캔들들이. 이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거는 그냥 눌림목과 N자 패턴을 그냥 표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눌리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 눌려야 더 눌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웬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정답처럼 캔들의 절반 이상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위에서 조금 더 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 패턴을 알아도 교육을 함께 들어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체적인 세 개의 특징주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오늘 센즈랩과 K사인, 모니터랩 세 가지 종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의 테마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종목들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온 것은 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수급을 강하게 빨아들였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테마의 순환이 돌 때 이 종목들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트는 센즈랩 차트입니다. 센즈랩 차트. 이 센즈랩 차트가 바닥에서 열심히 눌려 있다가 이제 막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패턴들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의 차트를 잠깐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 차트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캔들들이 나와 있는데 차트를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센즈랩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직행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뭐 보안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오늘 굉장히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 테마 교육 중에서 보안과 관련된 거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센즈랩 이어서 오늘 예시 차트를 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저희 센즈랩 이어서 또 어떤 종목들 오늘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모니터랩과 K사인 세 가지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네. 이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 보안 테마들의 종목들이 바닥을 좀 많이 눌렸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대 양봉이 출몰을 했어요. 이미 출연은 했어요. 이미 한 번 나왔다. 네, 이미 네. 한 번 나왔죠. 근데 나왔다. 사실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는 시점이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 잡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은 이 상승이 나온 이후로부터 눌렸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 쉬어갈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안 관련된 테마 배워보고 있는데 센즈랩이라는 차트 잠시 후에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빅스 대표님의 종목 검색기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면 센즈랩이라는 종목 오늘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미 찾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 검색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QR코드 저희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종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띄워놨어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 카메라를 지금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 1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빅스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1003 검색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식이 여러분들이 N자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주는 검색식인데요. 국내 증시의 종목들이 한 2,500개에서 40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게 바로 10만이 검색기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선물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10만이 검색기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HTS를 직접 설치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도 급등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빅스라고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1003 검색식이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많은 분들이 종목 올려주시긴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올려주세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나 궁금한 점 아니면 사연을 함께 저희한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빅스 대표님과 종목 상담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생방송 중에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종목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많은 분의 종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강의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오래 걸렸습니다. 차트를 보는데 네.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네. 센즈랩. 오늘도 뭐 개별 이슈도 달고 있고 여기에 좀 테마의 전반적인 호재까지 좀 같이 붙어주면서 또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네. 차트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센즈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오랜 시간 동안 좀 잡아줬어요. 거의 한 6개월 동안의 이 횡보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이 횡보 기간 동안 중요한 건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구간 안에서 이 사각형 안에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 매집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바닥을 잡아갔다는 근거는 정확하게 그 특정 지지 구간으로부터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바닥으로부터 총 3번의 수급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지금 첫 번째 수급의 흐름이죠. 이때 당시에 첫 번째 상승이 한번 있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사실 그 전에 대비했을 때, 그 전에 강세를 보였을 때 대비했을 땐 이 사실상 거래량이 조금 적어요. 하지만 그 전에 두 번의 상승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사실상 매집을 거의 다 완료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다시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봤던 N자 패턴의 모양대로 다시 한번 눌림목이 좀 발생이 된다면 저는 한번 잡아볼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볼까요? 저희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K사인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첫 번째 종목의 이 센즈랩처럼 바닥을 잡아가고 바닥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장대 양봉이 올라와요.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작년 9월 달부터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누가 봐도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죠. 그리고 그 뒤에부터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양봉들이 출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장대 양봉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1,000억대보다는 확실하게 좀 적게 들어왔지만 900억대 가까운 수급이 이 한 종목에 몰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좀 거의 준비가 되어가는 시점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 자, 오늘 상승 기점부터 눌림목을 확실하게 받아주는지가 중요해요. 아마 제 생각이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올라왔던 이 보안 테마의 종목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바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원래 보안 테마가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걸쳐서 재상승을 해주는 그런 테마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의 눌림목을 잡고 다시 N자 패턴을 그려나간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물론 상한가에 가가지고 이 N자 패턴을 그려나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하지만 이 정말로 1003 검색식이 효과가 있는지 이 센즈랩과 K사인이 눌림목을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노란톡방에서 직접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직접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K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랩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랩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뭐가 나와요? 장대 양봉이 쏟아 올랐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테마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많이 눌렸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10만인 검색식의 가장 큰 효율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주도 테마를 초입 부분에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안 테마가 지금은 단순하게 한 번의 상승이지만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종목들 3종 세트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때 반드시 잡아야겠죠. 근데 혼자 하면 어디가 눌림목인지 어디가 지지구간인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선물도 받아가시고 우리 보안 테마 제가 노란톡방에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대표님 여기에 맞춰서 주시는 선물 있잖아요. 네.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이 선물이 여러분들 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직접 오셔가지고 N자 패턴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N자 패턴을 빼놓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상승 패턴이 N자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N자 패턴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양봉의 해석법, 눌림목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 물타기 하는 방법. 저는 이 아까부터 봤던 이 바닥 잡는 방법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타기에 대한 교육도 제가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3종 세트를 다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상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대한 기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빅스 대표님의 선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1003 검색식인데 어떤 검색기냐? 종목 검색기인데요. N자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주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그렇다면 N자 패턴은 뭘까요? 지금 급등을 하고 눌림목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N자 패턴 종목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N자 패턴,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사야 할까요? 조금 더 급등할 때가 아니라 매수가가 낮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센즈랩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을 지금 초입에서 잡아주는 종목 검색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HTS의 1003 검색식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들어와 주세요. 저희 방송이 이제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방송 시간 안에만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걸어놔가지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다들 있으실 텐데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 지금 화면 QR코드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빅스 대표님의 1003 검색식 오늘을 마지막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자도 계속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고요. 건당 100원 발생합니다. 빅스라고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함께 해보시고 또 여기서 나오는 종목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온라인 교육 통해서 어떻게 검색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빅스 대표님의 강의까지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매수 매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을 이미 올려주셨어요. 종목 상담 시간 이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권영민 님이 올려주신 폴라리스 AI입니다. 매수가는 2,880원, 비중 40%입니다. 대응이 안 되네요, 눈물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해봐요? 대응이 안 되시네요. 대응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비중을 40%나 들어갔다는 것은 네. 바닥에서 들어갔을 때도 40%를 한 번에 담는 일은 없어요. 웬만큼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의 중요성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종목은 어디서 잡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중이 오버가 되는 순간 그 대응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2,880원이면 이 종목 최고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어요.
거의 이때 당시에 이제 횡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신 건데, 자, 이때 당시에 비중을 40%를 늘어갔다라는 거는 정말로 자기 재산에 굉장히 소홀하게 좀 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시점이 대략 300%가 넘어요. 300%가 넘는 시점에서 누가 봐도 조정의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여기서 2,880원에 40%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손절 아니면 물타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손절의 구간으로 보기에도 20%에 가까운 손실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물타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물을 타게 되면 비중이 80%가 됩니다. 그런 비중이 이제 거의 이 한 종목에 꽉 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급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명선 자체가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이미 21선을 이탈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2,000원 초반대 혹은 1,900원대까지 눌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잘못 잡으신 만큼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의 손절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잡으신 만큼 리스크를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긴 시간의 얘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2,000원대까지 눌렸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죠. 하지만 그 기간과 그 손실률을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좋은 경험의 기회로 삼고 적어도 절반 이상을 지금 현재가로 정리하신 뒤에 오히려 조금 눌림목을 보여줄 때 추가 매수로 다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비중을 조금 평단가를 낮춰놓고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라리스 AI였습니다. 다음 종목 톡톡이님이 올려주신 종목 볼게요. 전문가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종목 조언 부탁드릴게요. 스톰테크 11,350원이고 5%라고 올려주셨어요. 대표님, 스톰테크 어떻게 해봐요? 아,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진입했던 포인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닦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아까 전에 물타기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입했던 타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바닥을 확신했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적어도 우리가 진입했던 포인트는 못해도 그거보다 1,000원 더 아래인 13,000원대 혹은 10,000원대부터 진입을 했어야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미 진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바닥을 조금 이탈하고 제 바닥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건 뭐가 나와야겠어요? 장대 양봉들의 수급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중 자체도 워낙 조금 잘 들어가셨어요. 비중도 적게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추가 번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저는 제가 노란톡방에 계시면 제가 드리는 더 좋은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시고 이 종목은 매수가 올라오면 좀 정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방금 종목 올려주신 톡톡이님이 오픈 채팅방에 검색키는 어떻게 봤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짧게 한번 소개. 노란톡방에 계시면 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기소한 다음에 네. 제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계시면 종목 검색기는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이 종목 볼까요? 동네 주민님 네이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215,2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표님 네이버는 어떻게 볼까요? 조금씩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네이버는 이제 국민 주식이잖아요. 네. 사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하고 계시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 종목 지금부터 매수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총 3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가장 먼저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량주들 우선적으로 먼저 시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량주들의 가장 중요한 종목들 중에 하나인 네이버도 같이 따라 올라가려고 아마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년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져갔어요. 저는 매수 시점, 매수 타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량주들과 장기주들은 내가 내 성향, 투자 성향에 맞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가서 내가 나중에는 100%, 200%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강추입니다, 강추. 근데 내 투자 성향상 나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원하고 안정적이지만 좀 약간 어느 정도 내가 대응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 좀 갖고 싶다 하신다라면은 네이버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심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좀 아시겠지만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횡보하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내 투자 성향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매수 타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서 노란톡방 계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대응책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할게요. 대표님, 공략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은 네. 여러 가지 뭐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동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대동. 아시겠지만 로봇주, 오늘 네.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최근에 또 삼엔이라는 종목도 상장을 했고 오늘 엔젤 로보틱스까지 총 연달아서 계속 상장을 했었는데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사실 다른 로봇주, 기타 로봇주들도 좀 수혈을 받을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엔젤 로보틱스가 혼자 자기 잘난 맛에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아쉬운 모습들을 나타냈죠. 그래서 대동이라는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형적인 N자 패턴의 종목이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놀리고 다시 재상승을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KT랑 또 이 자율주행 농기구 관련돼가지고 또 이런 모멘텀까지 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농기계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농기계가 뭐 자율주행 트랙터뿐만 아니라 또 로봇과 관련돼서도 여기에 최근에 모멘텀까지 또 얻어간 기업으로서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얻게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600원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공략을 해도 되냐면 내일 시초가 27일 시초가부터 접근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600원, 손절가는 제가 11,600원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도 뭔가 아쉽고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면 손절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또 라이브에서 소통을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나 로봇주 아직도 없고 정말로 로봇주로 한번 제대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해드리는 라이브 방송까지 필히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 전략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27일 시초가,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는 15,600원으로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600원 선에서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종목은 대동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는 15,600원, 손절가는 11,6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의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이제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저녁 10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대동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10만이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해 보세요. QR코드 지금 저희가 화면 가운데 크게 띄워놨는데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화면을 가져다 대시면 돼요.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 발생하는 문자 받고 있습니다. 빅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한 50분이었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빅스 대표님과 함께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도 내일 저녁 8시에도 뵈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